이번 최후의 1위는 누가 될 것인가? 저기요, 1등이세요, 1등! 아이고, 비틀비틀 정신을 못 차리시네요. 후유증이 있네요. 감기 걸리시는 거 아니에요? 아이고, 추위를 이기는 게 아니고 사람을 잡겠어요. 힘들어 죽겠어요. 이 무더위에 오싹한 냉기로 사람 잡는 땀띠물. 이곳에서도 땀띠물이 누군가를 꽉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아이고 추워라. 그만 눈물이 터져버리고 마는데. 그렇게 차가웠죠?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더울 때는 그리울 거야 그때가. 꼬리 빼고 냅다 도망치는 이 녀석. 올여름 땀도 걱정 없이 잘 보내렴. 비도 안 들어보고 가네요. 여기에도 더위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이 모여있는데요. 그 옆에는 물고기를 담은 트럭이 도착. 아주 팔딱팔딱 싱싱한 물고기들이 배에 돌았습니다. 지금 이거 뭐예요? 송어입니다, 송어. 이야, 송어라면 7수 중에서도 차가운 물에서만 서식한다는 물고기인데요. 오늘 이 송어들 잡는 건가요? 한 10마디 잡아서 우리 아들이거든요. 잡아가지고 낙동강에 방류하겠습니다. 많이 많이 엄청 많이 많이 잡을 거예요. 파이팅! 손에 잡히는 건 다 내 거. 1등으로 잡은 아빠와 아들. 바로 이어 다른 분들도 위풍당당하게 잡은 송어를 보여주시고. 오, 잡았나요? 아깝게 놓쳐버리고 맙니다. 또 와줘! 또 와줘! 이 기쁨 어찌 감추려. 송어에게 박수 날려줍니다. 암석 사이로 심은 송어는 둘이 함께 있는 힘껏 뽑아주세요. 가자! 어? 아까 놓치신 고기? 우와, 잡으신 거예요? 축하드려요. 아이쿠야, 성공의 기쁨에 몸을 가눌 수 없으신 거 본데요. 그래도 기분은 최고시죠? 기분 어떠세요? 너무 좋아요. 저 이렇게 처음 해봤거든요. 너무 좋아요. 진짜 이거 한 마리 더 잡으러 갈 거예요 이제. 모두들 두 손 가득 잡으세요. 여긴 또 무슨 일로 모여 계시나요? 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향한 곳. 다른 곳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. 혹시 이곳 공사 현장? 아니, 지금 이거 돌을 왜 움직이시는 거예요? 돌을 구워 먹으려고요. 돌 구워 먹으려고. 돌을 구워 먹어요? 예, 예. 와, 많기도 많다. 이걸 다 구워 먹기 위해 모았다고요? 정말? 널찍한 땅굴을 파더니 그 한가운데에는 벽돌까지 세워둡니다. 대체 어떤 작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. 돌을 달고 와서 스팀으로, 예, 스팀으로 그 저 구멍을 통해서 나가가지고 스팀으로 저쪽에 있는 방에 음식물이 다 있게 됩니다. 그 방식이 삼국구이입니다. 삼국구이요? 예, 예. 삼국구이는 돌을 달구는 것부터 시작. 솔잎, 흙을 덮어주고 그 안으로 물을 흘려보내면 달궈진 돌과 만나 수증기가 발생합니다. 이 뜨거운 수증기가 연결해놓은 관을 통해 옮겨가 음식을 맛있게 익혀주는 원리. 오호. 이게 바로 전통 방식 그대로의 삼국구이. 규모도 어마어마한 전통 훈제의 원리입니다. 스케일이 커요. 강원도 하면 빼놓을 수 없다. 제철 맞은 감자와 옥수수. 아낌없이 팍팍 담아주고요. 돼지머리입니다. 이건 목살입니다. 목살도 들어가는 거예요? 네. 여기 있는 음식 전부 삼국구이로 익힌다고 합니다. 오, 저게 다 익어요? 한 1,000명분 됩니다. 1,000명분. 1,000인분? 예예. 준비는 끝났다. 본격적인 삼국구이 시작. 하르르 타는 장작불에 금세 달아오른 돌. 순식간에 물을 증발시키는 이 열기 느껴지시나요? 순잎과 옥수수 잎사귀를 달궈진 돌 위에 올리고 구이를 꼼꼼하게 흙으로 덮어주면. 와,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이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? 또 제일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. 아, 또 남았어요? 예, 예. 자욱한 연기, 비장한 기운이 감도는데 뜨거운 수증기가 되어줄 물 투하. 혹시
일촉즉발 불꽃같이 튀어오릅니다. 열기 가득한 수증기를 만들기 위한